미리 말씀드리면 4번부터 9번까지 제가 풀면서 이게 제가 푼 거거든요. 제가 푼 건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저도 동그라미 치고 표시하고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이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야, 아이들이 이걸 풀때 헤겔이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몰랐다면 고통스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이 질문을 처음에 딱 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있는 수업 중에 비문학판에서 철학을 배우면서 헤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미리 조금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헤겔뿐만 아니라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도 살짝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 뭔가 좀 거리감 없이 아는 내용이다 하면서 문제를 지문에 처음 접근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아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문을 바탕으로 독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차분하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풀리게 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 본문을 한번 읽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정밀하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그냥 문제를 풀기 전에 독해부터 한번 해보시죠. 4번부터 9번의 질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지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이제 변증법이라는 내용의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것이 메인 내용임을 알수 있죠.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범주가 병렬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이거를 구조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제 대립적인 두 범주가 하나의 이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면서 수렴적 상향성을 이루는 것을 이제 볼수 있겠죠. 해겔에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그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논증 대상 그 자체라고도 할수 있어요.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나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라는 말이 그 만약에 헤겔의 변증법의 그런 개념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를 이 지문을 읽고 바로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가요?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이제 이 문단만으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뒤에 문단까지 읽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구조가 나오긴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짧은 지문만으로는 이 그래프를 바로 유도하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은 그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거는 사실 해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문제 풀때 방식하고 그다음에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그두 가지를 변증법이 다 해결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형식이 아닌 본질 자체도 변증법적이다.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변증법적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질문에 계속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변증법이 형식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거기서는 해석을 안 넘어갔네요.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다음 질문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계속해볼까요?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절대정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절대정신에 이제 예술, 종교,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한다면 종교, 철학, 예술 이게 다 절대정신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이게 절대정신의 정의이겠죠. 그 다음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예술, 종교, 철학이랑 직관, 표상, 사유를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술은 직관이고 그 다음에 종교는 표상, 그 다음에 철학은 사유라는 점으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직관 그다음에 이제 직관, 표상, 그다음에 사유에 대한 이제 각각의 정의가 나오겠죠.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세 개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간단하게 뭔가 도표 형식으로 나타내보자면 절대적 진리가 이제 직관으로 대표된 예술, 그 다음 표상으로 대표되는 종교, 그 다음 사유로 대표되는 철학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직관으로 대표된 예술과 표상, 종교가 이제 변증법에 의해서 모여서 사유인 철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각각의 특징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직관은 외면성을 지녔고 예술은 객관성, 그 다음 종교는 주관성을 지니고 표상은 내면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 문단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나중에 누가 이거 좀 보여주시면 제가 그린 그림하고 나경이가 그린 그림이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요즘에는 가끔씩 보면 나경이가 나보다 더 비문학 독서를 잘한다는 느낌도 들어서 나중에 대학 가면은 일요일날 와서 여기서 수업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해 볼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한다. 그래서 여기서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는데요.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그 다음에 철학은 완숙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뭔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야기해보자면 예술이 있는 후 종교, 그 다음에 철학이 있겠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옵니다.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예술과 종교가 이제 변증법에 의해서 모여서 철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돼 머나먼 과격으로 한정된다. 그러니까 예술이 이제 철학에 비해서 뭔가 그 전 단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궁금했던 점은 여기서 나경 학생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도 예술인데 이 부분에 가서 혹시나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절대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그냥 예전의 방식이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절대정신을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딱히 헷갈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요. 나경희 학생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나경희 학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이건 변증법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예술, 종교, 철학으로 봤어요. 예술이 있었는데 그게 발전해서 일로 왔다가 이게 일로 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 진행이 아니고 이렇게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도 한때는 정이었잖아요. 이제 반이 붙었고 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정이었을 때는 이것도 절대 진리의 기능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죠. 종교라는 게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미숙한 이제 진리가 돼버린 거죠. 절대 정신이긴 하지만 그쵸? 미숙한 아주 절대 그냥 정신.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애기. 진짜 어른이나 제대로 된 사람은 이게 와서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다는가 하면 이게 그리스 로마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세의 신학이에요. 종교가 모든 걸 차지했죠. 이걸 다 물리질렀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생기고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이성을 중시 여기고 그때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세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현은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 즉 아직도 신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 있을 때는 옛날엔 됐는데 아니면 그 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지구는 둥글고 데카르트가 나오고 베이컨이 나오면서 인간 이성이 너무 중요하게 된이 상황에서는 철학 예술 너는 철학보다 훨씬 밑에야. 너무 네가 너도 절대정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정신이긴 한데 낮아. 철학보다는 게. 예. 하지만 나경희처럼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었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도 전체적인 지문을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좀 보여요. 자, 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 지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에.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이제 조건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하죠. 종합에.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제 종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그 기획을 과연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직관, 표상, 사유와 예술, 종교, 철학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 게 변증법에 맞다고 이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대를 하는 건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으니 그 다음에 예술에서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점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뒤에서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직관 표상 사회와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만들었는 이 전략은 실제로 변증법적인 그런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헤겔이 원하는 변증법에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중립이 중화가 돼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방적 승리가 돼서도 안 되는데 막상 헤겔의 말을 들어보면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즉 헤겔이 원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종합이 아닌 상태로 돼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헤겔을 비판하고 깐 거잖아요. 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위에서 말했듯이 완전한 주관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객관성이 배제되고 이때 이제 종합이 되려면 객관화되는 측면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객관화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예술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객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은 철학 이후에 재객관화되는 단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회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경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이제 마지막 문단의 이제 중심 내용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예술은 가장 초기적인 그런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학 이후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심화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다음 여기서 이제 말했던 예술, 종교, 철학 같은 순서대로 편성되는 전략은 실제로는 변증법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헤겔의 변증법 그 저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정반합의 개념은 솔직히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온 가나 지문에서 나오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재객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헤겔의 변증법을 보면 정이 반을 만나서 합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다시 뭐가 되죠? 정이 합이 되겠죠? 반을 만나서 합이 되고 이 합이 다시 반을 만나서 합이 되나요? 다시 그쵸. 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반을 만나고 합이 되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의 글쓴이가 여기서 재객관화라고 하는 이 포인트는 정반합이 이 합이 다시 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철학 이후에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혹시 낙영 학생 그 부분 캐치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반합이 다시 합이 정이 되고 그 과정을 딱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저는 철학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뭔가 재객관화가 필요하니까 그냥 예술이 그 뒤에 올수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려고 그러면 예술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예술은 또 사유 저기 뭐죠 그 종교를 또 만나겠네 그저 종교 같은 거를 네, 또 주관성을 또 만나겠죠. 또 만나고 만나겠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주관성이 이게 표현이 그죠 아주 간단하면 지금은 완전한 주관성이었죠 완전한 주관성인데 이게 다시 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객관화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도 객관화가 되는 거지. 재객관화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술 되게 무시했는데 철학 너도 이제 예술 상태로 가는 거지. 왜또 다른 걸 만날 테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추가됐어야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을 네가 이렇게 좋아했으면서 예술에 잘 알면서 예술을 이렇게 하위 단계로 둔너 잘못한 거야. 그런 얘기죠. 철학 자체도 나중에는 재객관화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모든 사유의 완전한 주관성이지만
나중에는 너도 객관화돼 이거죠. 지금은 완전한 주관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완전한 지금 주관성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지만 언젠가 이게 다시 재객관화되고 또 다른 걸 만나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이다. 지구가 평평한 것도 한때는 완전한 주관 최고 단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예, 근데 그게 다른 걸 만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상태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둥근 게 영원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답을 1번으로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술을 가에서는 예술을 하위 단계로 놓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나에서는 아니다. 이제 예술은 그 철학을 제각관화하는 단계, 그러니까 높은 단계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2번은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철학적 방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변증법이라는 것에 이제 이 예술, 그다음 종교, 철학이라는 것이 맞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미학 이론을 모색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을 뭐 약간 비판하는 거였지 새로운 미학 이론을 모색한 적도 없죠. 3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적 방법을 제안한다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번 틀린 선지로 바로 꼽았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은 맞아요. 그런데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나누고 있진 않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 선지를 한번 보면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겠죠. 통치적이라는 것은 뭐 17세기에는, 18세기에는, 19세기에는 이런 게 표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4번은 평이한 문제 맞죠? 나경이? 네. 4번 평이한 문제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수업에서 얘기했던 구조 분석하고 문제만 잘 풀 수 있었던 누구나 맞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5번. 5번 어땠어요? 문제 풀 때.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답이 아닌 선지는 되게 명확하게 보였었는데 정답인 선지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뭔가 정확하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나머지 선지가 너무 아니어서 그냥 체크한 경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외웠는지 알아요? 우리가 외웠는지 알아요? 나중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이 해설 방송을 한 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를 다 풀지 않고 이 문제의 특성은 이렇다. 그때 똑같은 소리였어요. 똑같이요. 답이 아닌 네 가지는 확실한데 답이 답인 이유를 명확히 찾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 답을 찾았는데 그 근거도 나경이하고 같은지 한번 볼게요. 지금 되게 재밌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미리 회의하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 알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 선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번에서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이건 맞는 선지요. 인식 내용은 이제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거니까 동일하고 그다음 인식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로 달라지니까 이건 이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세계를 이룬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는 앞에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념이에요. 이제 첫 번째 문단에 나오듯이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는 게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지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 3번을 답으로 골랐는데요. 우선 4번 선지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4번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이거 역시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지인 5번을 한번 볼게요.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것도 본문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쓴
푼디네 푼 방식하고 나경이가 푼 방식하고 어때요? 심지어 동그라미 신음 위치도 똑같네. 이념 쓰고 재밌죠. 자, 저희가 어제 촬영할 때도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이 뛰어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 4, 5번이 답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긋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일 것이다 라고 잘 추측해낼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나경이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풀었죠. 그렇죠. 3번은 그럼 왜 답인가요? 3번은 이제 제가 나중에 검토할 때 뭔가 이유를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제가 뭔가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낸 거라고는 이제 이 3번 선제에 의하면 뭔가 그냥 예시를 들자면 직관이 예술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명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뭔가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본문 내용에 의하면 뭔가 직관이 예술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 직관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직관이 예술을 인식한다 라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아닌가 싶어서 3번을 선택했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이 답인 이유는 결국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세 가지 형식이 대응하는 것이다. 그게 그렇게 됐으면 이게 올바른 보기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서 3번이 답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3번인 문장 자체가 상당히 그 문장을 만들긴 했지만 그 주어하고 서술어를 제대로 잘 못 써가지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정확하지 않은지를 매우 정밀하게 찾아내기에는 쉽지 않은 게 전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식한다는 거는 세 가지 형식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인식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형식이 인식하는 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본문 내용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다 물음표를 쳐놓은 이유는 답인 건 알겠는데 너무 명확하게 답이라고 찾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1, 2, 4, 5번이 완벽하게 답이 아님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답이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결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전 수능에서는 어떻게든 이렇게 푸는 형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렇죠. 좋은 방식이죠. 네. 이런 부분도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라면 잘 익혀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급하지 않은 친구들 맞췄을 거고 그냥 급하게 문제를 풀다가는 그냥 문장 자체가 다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소 흥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번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선지를 보기 전에 앞서서 저는 우선 직관, 표상, 사유의 각각의 특징을 약간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직관은 이제 감각적 지각, 그다음 표상은 이제 떠올리기, 그다음에 사유는 개념이나 논리 같은 걸로 이제 정의가 된다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맞죠? 이제 눈을 통해서 이제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거니까 일단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이 맞아요. 그 다음에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눈앞에 있진 않지만 떠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이번 선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은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개념이나 논리로 정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표상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보는 것 역시 이제 떠올리기 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림을 보는 건 역시 이제 감각 기관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지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을 통해 하는 것이 맞겠죠. 그다음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 이론에 따라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 역시 사유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사벌 선지를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골랐는데요.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가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론이나 개념을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은 감각적으로 뭔가를 보거나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품을 창작할까 그런 걸 기획하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것들은 직관보다는 효상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춰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이건 이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뭘로 정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의 개념이나 아니면 뭐 그거의 기준 같은 걸 규정 지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밑에 감수성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것 역시 기준이나 뭐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사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관, 표상, 사유가 각각 이제 감각적 지각 그리고 심상에서 떠올리는 이런 지성, 그리고 사유는 이제 논리적 지성임을 제시문을 읽고 대응만 할 수 있다면은 아주 평이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렵지 않았죠, 이거 볼 때는. 네. 예. 7번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7번은 별 하나 정도는 줬어요. 그러니까 별 세 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8번은 별 세 개 줬고 7번도 하나 정도는 줬다. 제가 오늘 어제 치러진 이제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이제 기사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7번 문항도 나름 이렇게 킬러 문항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문학 하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요 정도면 별 하나, 요 정도면 별 셋, 이건 넘어갈 거. 나경영 형수 어땠어요, 7번? 전 7번은 딱히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청출어랍입니다. 해보세요. 일단 우선 여기 본문에 있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정립이랑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 종교, 그 다음에 철학, 이걸 말을 하는 거겠죠. 우선 이거를 말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우선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여기서 정립과 반정립은 대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술과 종교 역시 서로 다른 상반된 특성을 가지면서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1번 선지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기읍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반정립과 종합 사이에는 이제 수준적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역시나 종교와 철학 사이에서도 수준적으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3번 선지를 볼게요. 전 3번 선지를 답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이제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억을 본다면 범주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도 역시 이제 예술이라는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둘 다 이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3번을 틀린 답으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의 글쓴이는 이제 니은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이제 그러니까 철학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객관성이 배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5번 마지막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4번 선지와 이제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5번 선지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왜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조금 어려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7번 문제 처음에 보면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의 글쓴이, 다시 말하면 헤겔이죠.
헤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4번, 5번도 이게 기역과 니은이 둘 다 뭐 이렇게 수렴적 상향성도 드러나고 기역과 니은이 둘 다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나 뭐라 해야 되지? 4번과 5번도 틀렸다라고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파악한 사람만이 3번이 답이라는 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가의 글쓴이의 관점하고는 많이 다른 거잖아요. 예. 비판적으로 나가니까 사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에 게 없어지는 게 이제 그 예술이 없어지고 철학만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더 강해진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으로 뽑아야 될 것 같고 나경희 학생이 했던 것처럼 구조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수렴이 뭔지 사실 조화로운 통일과 수렴은 그 동의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4번하고 5번은 같은 지문의 반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답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1번하고 2번도 뭐 그렇게 어렵게 짧게 찾아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나의 글쓴이 관점이라는 것과 이 구조도를 그릴 수 없었다면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8번 저는 별표 3개 줬는데 역시 이거 3점짜리 처리했고 가장 어려운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나경 학생?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헤겔이 했는 말을 우선 보면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의 글쓴이는 이제 방금 해결이 했는 말과 그 다음 앞에 지문에 있는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을 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들을 이제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를 중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문을 본다면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 그 범주들을 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특징인 객관성을 아예 사라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선지를 보게 되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지를 맞다고 골랐는데요. 왜냐하면 이론에서 봤을 때는 예술의 외면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봤을 때 현실에서 예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라는 선지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서 역시 정립 단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역시 틀린 선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론에서 절대정신으로 예술이 규정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경 학생이 굉장히 잘 풀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볼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헤겔과 글쓴이가 가상의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헤겔의 그런 철학에 대해서도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글쓴이도 어떤 식으로 그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빈칸을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헤겔을 먼저 보면은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이 완숙기는 헤겔에 따르면은 사유에 해당하죠. 사유, 철학, 가장 높은 시기.
자,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자, 이 초기의 작품들은 그럼 뭐가 되죠? 직관이죠, 직관. 네. 직관. 직관이기 때문에 세련되지 못했다. 수준급이 되지 못했다. 여기서 직관에서 표상을 넘어서 사유로 가야지만이 이게 완숙기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럼 나의 글쓴이가 빈칸을 빈칸에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번이 답인 이유는, 자, 문장을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살짝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주어는 뭐죠? 주어는 예술이, 서술어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글쓴이의 논지는 사실 예술이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자, 헤겔은 예술이 철학보다 하등하다. 예술이 철학만큼 갈 수 없다. 나의 글쓴이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죠? 아니다. 그 위에 예술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술이 절대 정신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이렇게 먼저 감각적으로 캐치를 했다면 2번이 답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술이 절대정신일 수 있는데 예술이 어디서요?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자, 이 내면성은 뭐죠? 내면성은 사유죠, 사유. 내면성은 사유. 외면성은 줄어들고 내면성은 커진다고 했으니까. 자, 내면성은 사유고 이건 다시 말해서 철학이에요. 자, 현실에서는 예술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술이 현실에서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이게 뭐죠? 나의 글쓴이의, 나 글의 본질이죠. 주제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번에 완벽하게 캐치하기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캐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자신의 독해력을 믿고 헤겔과 나의 글쓴이의 작품들을 헤겔과 나의 글쓴이의 글들을 제대로 분석을 했다면 8번 문제 킬러 문항이지만 또 변별력을 그만큼 낼 수 있는 문항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물론 푸는 방식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데 헤겔이 생각하는 최고의 절대 지성은 절대 정신은 철학이었죠. 그렇죠. 근데 나의 글쓴이는 예술도 혹은 철학 다음에 또 예술이 나온다. 그리고 예술에서도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예술이 직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초기의 작품은 직관만 있는 예술이었는데 거기에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이 있었네. 완숙기로서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리고 그때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얘가 직관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켰다는 거는 자기가 그 예술이 지성적 통찰이라고 자기가 이해한 거에 대한 자기 모순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는 그 B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게다가 누구보다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모순에 빠지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불일치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한 그 비판이잖아요. 그렇죠. 너 네가 한 얘기 두 개가 안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헤겔 네가 한 얘기가 안 맞다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헤겔은 원래 예술은 외면성만 있어야 되는데 내면성까지 있다는 게 안 맞은 거였죠.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나경이 이야기한 거하고 큰 차이는 없었고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를 중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은 예술로 남아있죠. 네. 다만 객관적 예술이 내면적, 사유적 예술로 갔기 때문에 중화했다고 하는 건 옳지 않고. 3번.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 이거 나경이 정확히 설명한 것 같죠? 네. 이론에서는 정립 단계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적인 성이 사라진 주관성. 그렇지 않죠?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객관성이 잘 사라진 주관성이 아니죠. 그렇죠.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이론에서는 이게 틀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의 글쓴이의 주장이 아니에요.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사람은 그냥 객관성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술은 재객관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로 가는 거지 나는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죠.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철학 다음에 예술이 더 높은 단계로 있는 거고, 예술이 아주 사라지는 하등 단계가 아니라고 한 건데 예술을 인식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한 정도로 낮은 단계라고 얘기한 것은 오히려 헤겔에 가까운 답이지 나에게, 나의 주장에 가까운 답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오히려 2번이 답인 이유를 고른 후 뭐 확실하게 1, 3, 4, 5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제 말이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가장 답인 것 같은 걸 찾고, 이것들은 답이 아닐 수 있는 원인 몇 개를 찾아서 그 수렴해가는, 그야말로 변증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헤겔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면 더더욱이 어려웠던 문제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9번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휘 문제인데요. 문맥상 A에서 E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제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이제 지녀야 한다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철학적 논쟁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다 소지하여야 한다를 넣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지는 이제 뭔가 물건을 꼭 소지해야 한다 이런 말에는 뭔가 문맥에 맞지만 이제 이 문장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가리킨다를 포착한다로 바꿀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 정신의 영역을 말한다 이건데, 그걸 포착한다로 바꾸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산지를 보도록 할게요. 3번 산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라는 부분인데요. 이 끝나고를 귀결되어도로 바꿔도 이제 의미에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귀결되어도가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D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인데요.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봤을 때 이걸 이제 실질적 내용을 간주한다 라고 바꾸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게 되면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다를 결성되다로 바꾸었을 때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린 선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말 바꿔쓰기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기존에 많이 나왔던 그 어휘력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경이가 가장 위태위태 했던 문제는 8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고 보고, 7번은 다소 어려운 문제였으나 나경이 정도의 독해력으로는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